요즘에 제가 슬픔을 이렇게 좀 느끼고 슬픔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는 뭐 보통 그런 게 보통은 평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무상함의 슬픔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무상함을 느끼는 이런 슬픔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참 슬픔이 동기부여가 되고 참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고 뭐 오래 슬픔에 주저앉지는 않죠. 그냥 이제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슬픔이 주는 죽어가는 그런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기부여나 뭐 이런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뭐 조금 더 바르게 의미 있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이제 불교에서는 슬픔과 출离심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이제 출离심이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멀쩡한 마음. 여덟 아빠가 이렇게 한적한 동굴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 슬픔이 본인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이제 달콤한 슬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달콤한 슬픔이 당신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달콤한 슬픔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뭐 슬픔을 좋아하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거부감도 잘 알아차리고 있고 근데 이제 슬픔이 다녀가면 이렇게 좀그 뭐랄까 좋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픔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좋지도 나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좋고 나쁜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슬픔이 오기를 슬픔을 나한테 좋은 것이라면 슬픔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나한테 좋은 것이라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계세총매가 하시는 그런 기도문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돈이 있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돈이 있게 하소서 빈곤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빈곤을 갖게 하소서. 건강한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건강하게 하소서. 병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병이 있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서 비롯된 그런 발언문인데 뭐지, 오래 살면 행복하다, 뭐, 일찍 죽으면 행복하다, 뭐, 이런 개념이죠. 병이 있으면 행복하다, 병이 없으면 행복하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 이런, 평등심을 유지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편안하게 이제 살아왔어요.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이제 열정도 많았고, 어떤 불편함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그때는 30대, 이제 50대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한국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스님을 이렇게 막 뒷받침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 뭐랄까, 저를 굉장히 약하게,
저를 굉장히 까다롭게 만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올렸잖아요. 뭐, 편안함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그것은 제가 유튜브에 어떤 저자의 그 책을 소개를 하는 걸 보고 그책 이름이 이제 Comfort Crisis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Comfort Crisis. 편안함의 위기. 그러니까 편안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냐면 아니요. 편안함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편안함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편안함에 집착을 하면 편안함을 우리는 엄청 집착을 하게 되죠.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그럼 이제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을 엄청 싫어하고 이런 게또 굉장히 사람이 까다로워진다고 하거든요. 이 보살행동 보면 이 몸을 더 많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록 더 많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로 다 해줄수록 이 몸이 까다로워진다고 해요. 아이도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도 원하는 거다 해주면 아이를 버리잖아요.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이 몸도 버릇이 없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제 나는 이몸 시키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먹고 싶은 거다 주고 그냥 너무 많이 뭐 노동도 하나도 안 하고 뭐라 할까. 심지어 요즘에 이제 제가 정리를 너무 못 하고 있어가지고 물건이 막 쌓이고 이렇게 너무 보기 싫고 막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저를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제가 좀 깔끔한 성격인데 그래서 심지어 내가 근데 정리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없는 게 없는데 정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정리해주는 청소하고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그런 회사 있다는 걸 알고 한번 불렀어요.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뭐랄까 심지어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 매일 그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방을 보면서 살면서 매일 한다고 하면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무기력과 편안함과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의지력과 몸과 마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몸과 마음을 좀 강인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슬픔이 얼마 전에 그 글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슬픔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출리심과 자비심. 출리심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비심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슬픔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자기도 슬프면 남들도 슬퍼하는 게 이제 같이 공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의 가피, 스승님의 가피인 것 같아요. 뭐랄까 슬픔을 갖게 하고 또 이제 때로는 슬픔을 잘 다루고 때로는 잘 받아들이고 이제 거부감이 없고 근데 때로는 또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알차리면 거부감도 이렇게 가라앉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 그게 참 좋은 기도 같아요.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빈곤을 경험하게 빈곤이나 병이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불명예나 단명이나 뭐든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갖게 하소서.
종사 캔슬 미션님께서 옛날에 이런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행복을 바라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돈을 갈망하지 않고 빈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칭찬을 바라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지혜의 기도거든요. 평정심의 기도. 지혜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평정심이에요. 평등심. 이게 바로 우리가 평정심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정심은 또 내려놓음 속에 있어요. 내려놓음 속에. 한 가지 이제 뭐 명상하면서 생각이 난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당황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산만하고 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항상 이렇게 저는 이제 알아차림을 어떤 경우에도 의지하고 또 알아차림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알아차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만 있으면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바람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뭐 기도할 때도 이제 첫날에 조금 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차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강의할 때도 좀 긴장이 될 때는 그냥 알아차리면 되지. 그리고 네, 뭐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차림이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알아차림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알아차림은 생각이 없는 알아차림, 생각이 없는 알아차림. 그게 우리의 본연의 지혜.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도가 참할수 있다는 게참 뭐랄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문을 저는 4년 무궁한 수행을 했는데. 4년 맨끝 무렵에 석달 동안 그것을 매일 독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때좀잘 알아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그리고 약간 부처님 불보살들에 대한 신심으로 드리거든요. 발언문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 문수보살 그 찬탄문도 함께 할게요. 오늘 생각보다 이제 기도를 일찍 마쳐서 아무튼 오늘도 기도를 함께 할수 있어서 저한테는 힘이 되고 또한 뭐랄까 앞으로 이렇게 다 같이 기도와 또 명자선과 이런 법담을 나눔으로 저에게도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남은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게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케이. Have a nice day.